자, 지방선거 6일 지방선거가요. 이제 19일 다음 주면은 공식 선거 운동에 돌입하게 됩니다. 공식 선거 운동 시작도 전인데 여야 지도부는 벌써부터 마음이 급합니다. 오늘은요. 부울경 지역에 부산, 울산, 이 경남 지역에 총출동했습니다. 여야 지도부가 총출동을 했는데 지난 우선 대선 아니 지난 지방선거 결과를 저희가 좀 보면서 얘기를 하면 더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7대 지방선거 결과인데 더불어민주당이 14곳을 석권했고 자유한국당이 당시 이제 그 지금의 국민의힘의 전신이죠. 2곳 그리고 무소속 1곳 이 원희룡 지사였죠. 어떻습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보면은 차장께서 네. 보시기에는 이 부울경에서 이 총출동한 이 지도부의 이 모습이 어떻게 저희가 해석을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양산으로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네. 민주당 측 입장에서는 양산에서 이 대통령이 있는 만큼 좀그 기세를 몰아가자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고 아니면 국민의힘 쪽에서는 대선에서 이겼으니까 대선 기세를 몰아가서 승리하자 이런 모양새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떠세요? 아, 그러니까 지금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그 어게인 2018 아니겠습니까? 14대 3이라는 어저 압도적인 이 지방선거 승리의 여세를 이어가고 싶을 텐데, 그런데 문제는 이미 이번 그 3월 그 대통령 선거에 17개 광역단체의 그 득표율을 보면 그 국민의힘이 10곳은,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0곳에서 이겼거든요. 이미 그 14대 3의 구도는 10대 7로 바뀐 상황이고요. 그 10대 7이라도 과연 이번 지방선거에서 유지가 될수 있겠느냐? 이 유지를 하려면 이 부울경 세곳 중에 최소 한두 군데를 지켜야만 이 10대 7의 승부를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민주당 지도부로서는 상당히 절박한 마음으로 이 부울경에 갔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반대로 국민의힘 지도부의 경우에는 대선 승리의 여세를 지방선거로 이어가야만 안정적인 국정 운영이 가능하다. 이제 이런 심정에서 과거 이 유리했던 지형인 부울경에 좀 집중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렇군요. 네, 부울경에 집중하고 있고요. 전체 선거로 봤을 때도 이번에는 양당 모두 과반 이상의 승리를 목표로 하고 혈전을 치러 가고 있습니다. 양당의 목소리 저희가 함께 준비했습니다. 정부 출범에 대한 발목 잡기식의 민주당의 행태에 대해서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국민들께서는 아마 비판을 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 그러한 것이 지방선거에도 영향을 미치리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과반이면 완승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또 경기도를 승리해서 8개 정도를 앞서게 되면 이긴 거라고 볼수 있지 않느냐. 중앙정부가 앞으로 5년 동안 제대로 못할 일, 이런 일을 지방정부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국민의힘은 한 9곳, 그리고 민주당도 이제 과반에서의 승리를 목표로 열심히 뛰고 있는데, 양당 모두 뭐, 대선 치르고 얼마 안 됐잖아요. 한달 정도 지나고 나서 치러지는 선거인 만큼 대선 연장전이라는 그런 의미가 큰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대선이 치러지고 너무 이제 좀 인접해서 치러지는 선거이다 보니까 민주당으로서는 상당히 승기를 잡기 어려운 구조인 것도 사실입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이 되시고 이 국정의 동력을 이 지방선거 결과로서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여론 굉장히 좀 높을 수밖에 없는 국면이 있고 뭐 정권을 견제해야 된다, 또 통제해야 된다, 지방의회 권력을 그래도 민주당에 줘야 된다라는 네. 거는 지금 시기적으로는 너무 이 대선과 붙어 있다 보니까 네. 그 여론이 많이 무르익었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민주당이 안 그래도 치르기 어려운 선거 국면에서 이제 좀 각종 악재까지 좀 터진 상황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끝에 가면 이 선거에 임박해 가면 또 어느 정도 지지율이 또 격차가 붙고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선거운동에 정말 좀 혼신의 힘을 다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어제 오세훈 서울시장 이 후보, 국민의힘 후보죠. 거기 개소식이 있었습니다. 이 여권의 이 지도부들이 총출동했습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작년에 했던 것만큼대로만 해도 저희는 아주 좋은 성과를 낼수 있습니다. 오세훈 화이팅! 매일 밥 먹지 않습니다. 이번에 지방 권력을 찾아와야 진정으로 민주당이 반성하고 회개하고 자세를 바꿀 것으로 보는데 지금 송영길 후보가 이재명 일병 살리기 작전에 기획, 연출, 각본, 주연까지 다 맡고 있습니다. 그죠? 본인 지역구를 비워줘가지고 이재명 후보를 다시 불러냈어요. 그런 분에게 서울시 맡길 수 없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기 보면은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지난 대선 때처럼 승리를 확신하는 이런 모습이고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조금 앓는 소리를 하는 것 같고 오세훈 서울시장 지금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지사와 송영길 대표를 이렇게 공략하는 모습인데요. 어떤 의도가 있을까요? 일단은 제가 얼마 전에 개인적인 자리에서 오세훈 시장을 한번 만나봤었는데요. 네. 정말 사석이었기 때문에 본심이 나왔는데 선거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쉽지 어려운 않다고요. 박빙의 선거가 네. 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일반적인 여론조사 결과와는 다르잖아요. 그래서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여론조사 지표로는 지금 정권 안정론이나 대선 승리 이후에 이 전반적으로 국민의힘 여당 후보들이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만 지방선거는 대체적으로는 투표율이 대선이나 총선보다 한참 떨어집니다. 네. 그러면 원래 여당을 지지하는 분들, 원래 야당을 지지하는 분들을 얼마나 잘 결집시켜서 투표장에 나오게 하느냐가 관건인데 대선에서 승리한 이 여당 지지자 입장에서는 아 일단 뭔가 그동안의 응어리가 조금 풀렸다는 느낌 때문에 투표장에 나올 가능성이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아하, 네. 반면 민주당 후보들 같은 경우는 지금 대선이 끝난 지 얼마 안 됐는데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상임고문이 뭐 정치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빠르게 다시 출마하면서 이걸 대선 2차전으로 자꾸 몰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패배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이게 결집될 여지가 있다. 따라서 여론조사로 국민의 표본 데이터를 내보면 국민의힘 후보들이 그동안의 경합지에서도 다소 앞서는 게 사실입니다만 막상 투표율이나 이 핵심 지지층의 투표 의지를 고려했을 때는 이 표차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게 오세훈 시장의 생각이었고요. 네. 당 지도부나 지금 선거에 임하는 원내대표님이나 그리고 저렇게 말씀하셨지만 이준석 대표님 같은 경우도 추호의 방심 없이 이번에 지방선거, 지방권력을 교체해야만 윤석열 정부의 동력이 생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엄중하게 이 선거를 바라보고 다들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단장님이 전해주신 이 오세훈 시장 후보의 어떤 본심, 이 조사 결과들로 함께 이어서 보면 좀 더 이해가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지금 후보 지지도를 봤을 때는 오세훈 후보가 49.2고요. 송영길 후보가 38.3입니다. 그런데요. 이번 지방선거의 성격을 물어보는 또 다른 조사 결과에서는 정권 견제가 45고요. 국정 안정이 45.7%로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네. 사장님, 이런 결과 때문에 서울시장 선거 더 예측 불허다 이렇게 바라보는 것도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 오세훈 후보가 앞선다는 것은 말 그대로 여론조사에 앞설 뿐이지 실제 투표장에 간 분들이 더 많이 나갈 것이다라는 것이 보증이 안 돼 있거든요. 아무도 모르고 있는 상황인 거죠. 특히나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여론에서 앞서고 실제 투표에서 졌던 두 번의 경험이 있습니다. 2016년 총선에 서울 종로에 나갔다가 정세균 후보에게 큰 표차로 여론조사상 앞섰는데 실제 뚜껑을 열어보니까 정반대 결과가 나온 일이 있었고요. 2020년 총선에서도 서울 광진에서 출마를 했는데 당시 고민정 후보보다 월등히 앞서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만 네. 맨 마지막에는 역전을 허용한 일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론에서 앞선다고 해서 실제 투표에서도 더 많은 표를 얻을 것이다. 이렇게 방심하는 순간 이 결과가 뒤집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오세훈 그 후보 입장에서는 끝까지 긴장을 놓지 않고 더 많은 지지자가 투표장에 나올 수 있도록 투표를 독려하는 것이 이제 승리를 가져올 수 있는 요인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의 경우에는 대선 패배 이후에도 모든 것을 포기한 게 아닙니다. 졌지만 잘 싸웠다라고 스스로 당원과 지지자들을 응원해가면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우리의 힘을 보여주자라고 지금 똘똘 뭉쳐있기 때문에 아마 지방선거는 여론조사 흐름과 실제 지방선거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끝까지 긴장을 놓치지 않는 쪽이 아마 더 많은 승리를 가져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은 여야 모두 어떻게 보면 투표율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 상황인데요. 뭐 여기서 어제죠. 이 인천 계양을에서 이재명 후보도 개소식을 가졌습니다. 그 모습 보고 가겠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김대중 대통령을 죽이려 했던 것처럼 이명박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을 죽이려 했던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후보를 죽이려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저보다 뛰어나고 일 잘하고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로 나섰던 우리 이재명 정도 돼야 우리 계양 구민들의 허전함을 달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맞습니까, 여러분? 빈총 겨누면서 겁준다고 헛소리하는 저 집단들한테 굴복하면 되겠습니까? 물도 안 든 물총으로 협박하면서 방탄 운운하고 말이죠. 진짜 도둑이 누굽니까, 여러분? 대장동에서 돈 해먹은 집단이 누굽니까?
우리가 뭐 10원짜리 동전 하나도 가졌습니까? 자, 지금 뭐 이재명 후보가 이제 인천 개항을 개소식 저희가 화면 보고 왔습니다. 근데 저는 이걸 좀 여쭙고 싶어요, 네. 변호사님. 어떻게 보면 지금 대선 지난 지가 아직 뭐 한 달 뭐 지났죠. 한 달 좀 넘게 지난 상황인데 사실 패배 요인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민주당의 패배 요인 중에 뭐 어떤 강성 지지층에 매몰됐다라는 이런 분석도 있었고 대장동 이슈에 대해서 뭐 이재명 후보에게 정말 좋지 않은 이런 영향이 있었다 네. 이런 상황인데 이재명 후보가 본인이 대놓고 이 대장동 사건을 얘기하고 나선 이유 그건 뭘까요? 저는 그게 좀 궁금합니다. 저는 이 부분이 뭐 수사에서 그냥 무마되지 않을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선제적으로 언급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 수사기관이 어떻게 수사를 하고 있는지 정치적 의도가 전혀 없다고 할 수 있는지 상당히 의문되는 지점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재명 고문을 향한 수사와 관련해서 성남 FC 같은 경우에도 이거 반대 진영에 같이 선거에 나왔던 타당의 변호사가 고발장을 접수했는데 한번 불기소가 났습니다. 물론 불기소가 나도 다시 수사할 수 있죠. 네. 그렇다면 수사 초기에 지난해에 압수수색 같은 걸 단행했어야지 맞는 겁니다. 그런데 아주 오랜 기간이 지난 이후에야 압수수색을 하고 뭔가 강제 수사권을 발동 한다. 왜 이 시점에 이렇게 움직일까라는 의문이 지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대장동도 마찬가지인 부분이 있고 지금 뭐 법인카드 유용 의혹도 사실 경기도청에서 감사를 했을 때는 이게 공공 100만 원, 그러니까 한 수백만 원대로 측정이 되는데 지금 국고손실죄다 5억이 넘는다라고 해서 왜냐하면 국고손실죄는 양형 기준이 상당히 좀 높기 때문에 이 5억이라는 기준은 또 가중처벌되는 기준을 딱 맞춰서 지금 여론전을 펼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이재명 고문이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 것인가. 이런 본인을 향해서 불거질 수 있고 수면 위로 지금 떠오르고 있는 이슈에 대해서 본인이 선제적으로 본인 방어를 하고 해명을 하고 설명을 해야 되는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스탠스를 취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이러한 지금 이재명 후보에 맞서는 국민의힘 대항마 윤형선 후보입니다. 사장님, 지금 윤형선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번 선거의 어떤 프레임을 이재명 후보와 그리고 개항 주민 간의 자존심의 싸움이다. 이렇게 잡은 것 같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윤형선 후보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버거운 상대를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재보선이 이렇게 크게 주목도를 끌 일은 많지 않은데 이제 대선 주자급이 이제 출마를 하다 보니까 맞서 싸워야 되는 이제 윤형선 후보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이제 버거운 싸움을 하다 보니까 개양 주민의 어떤 이제 자존심 대결이다. 왜냐하면 성남시장을 하고 경기도지사를 지내서 정치적 성장을 경기도에서 한 사람이 왜 갑자기 개양에 출마를 했느냐. 이 개양 이 시민들이 좀 자존심을 지켜달라. 네. 이렇게 이제 호소를 하고 있는데요. 그 호소가 얼마나 실제 이제 득표에 영향을 끼칠지 좀 지켜볼 일입니다. 네. 여야가 모두 공히 얘기하고 있는 게 이겁니다. 이 지역만큼은 뺏길 수 없다. 바로 경기도입니다. 경기지사 지난주에 이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논란이 되긴 했지만 강영석 후보의 뭐 발언들도 논란이 됐지만 한 인터뷰 내용이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었습니다. 뭐 윤 대통령과 지난주 통화를 했다. 두 사람이 이 연수원 동기죠. 그리고 윤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 왜 김동연을 공격해야지 김은혜를 공격하느냐. 이 발언이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어요, 단체는. 이게 선거 개입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이게 당선인 시절에 통화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선거법이 적용되는 대상은 아닐 겁니다. 그리고 뭐 정무적인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이 집권 여당이 승리해야만 이 정부가 가뜩이나 극단적인 여소야대 상황에서 정부가 여러 가지 사업을 펼치는 데 있어서 국정 동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대통령 취임 이후에는 당연히 이런 전화가 없었을 것이고요. 또 한 가지 문제는 대통령이나 대통령 당선인의 준하는 분과 통화했을 때 그 통화 사실이나 통화 내용을 말하는 게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도움이 될까 안 될까를 냉철하게 판단을 해봐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어찌되었건 이게 당선인 시절이라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만 이 같은 통화 내용 공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득이 된다고 보긴 좀 어렵습니다. 그런 내용은 속으로 삼키거나 소수의 측근들과만 공유를 하고 어떤 내용을 밝혔을 때 이게 대통령을 빛나게 해주거나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도움이 되는 내용만 알려야
이런 관계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는 것인데요. 적어도 강영수 후보의 이번 발언은 본인의 경기도지사 선거를 위해서 대통령의 국정운영에는 별로 도움이 안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공개한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여당에 몸담고 있는 입장에서는 좀 아쉬움이 느껴집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이 경기지사 후보들의 여론조사도 속속 발표가 되고 있는데 저희가 준비한 거를 하나 같이 보시면요.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김동연 후보 같은 경우에는 42.4고요. 김은혜 후보 41.8이고요. 강용석 후보 5.1로 나오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네. 지금 이제 워낙에 양당의 후보가 박빙이다 보니까 강용석 후보의 존재감이 조금 더 커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존재감도 상당히 커지고 지금 한 자릿수 때 지지율도 나오지만 어떤 여론조사에서는 뭐 한 10%대를 기록하기도 나오는 합니다. 것도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네. 지금 김은혜 후보와 김동연 후보의 오차범위의 접전을 넘을 수 있는 유일한 카드는 김은혜 후보로서는 단일화일 겁니다. 물론 굉장히 극우 유튜버의 이미지가 지금 강하기 때문에 이런 후보와 단일화를 하는 것이 전국 선거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를 당연히 가늠할 수밖에 없을 것이지만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경기도를 놓치고 갈 수가 없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당연히 경기도 지사 승리를 견인해내야 되는 아주 간절한 목표가 있는 상황에서 이 강용석 후보와 뭐 다른 이유에서 단일을 하지 않는다. 이 선택지를 사실상은 좀 상상하기가 어려워서 저는 막판에는 단일화가 될 거라고 좀 예측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김은혜 후보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고심하고 있다. 뭐 고민이 많다 이런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분당에서 출마를 하는 개소식을 갖는 이 안철수 전 위원장과 이 샌드위치 회동을 하면서 뭔가 러닝메이트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자, 김은혜 후보는 이 단일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유권자분들에게 선거에 저의 유불리만을 따져서 단일화를 이야기를 한다는 건 도의가 아니다라는 취지를 말씀드린 바가 있었었는데요. 상대 후보의 존중을 하지 않아서 드린 말씀이 아니었고요. 경기도민분들께서 맞다고 생각하시는 그 시선을 따라갈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어제 강용석 후보 같은 경우에 이 국민의힘 후보를 향해서 김은혜 후보를 향해서 우파 후보 단일화를 제안했습니다. 이 단일화 어떻게 될 것 같으십니까? 네. 차장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단일화를 그 약세인 후보가 먼저 얘기했다는 것은 단일화에 대한 의지가 있다라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할 것 네. 같고요. 뭐 TV 토론 3회를 이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이제 그 실무적인 논의를 통해서 시간적인 제약이 있기 때문에 아마 최소한의 어떤 TV 토론을 거쳐서 여론조사로 단일화를 해서 사실상 양강 구도로 만들어서 이 강용석 후보조차도 이 김은혜 후보의 당선 또는 선거 승리에 도움이 되려고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굉장히 가장 이번 지방선거에 그 뭐랄까요 격전지 중에 하나가 경기지사 아닙니까? 그렇죠. 네. 경기지사를 이기면 왠지 전국을 다 이긴 것 같은 지금 분위기인데 아마 끝까지 어느 누구가 우열을 점치기 어려운 치열한 승부가 펼쳐지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네, 자 17일 남았습니다. 지방선거 앞둔 여야의 전면전 핵심 격전지 위주로 전해드렸습니다. 세 분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